가자. 갑시다, 갑시다. 오씨. 아, 그러니까 우리 쉬머 죽었지. 이제부터는 뛰어다녀요? 와우. 와우, 극겸. 아까는 죽을 뻔했지. So, those are the wolves. They're really armed. Yeah, they are. Do you think they were gonna meet as many of them? Tommy said this was a possibility. Does that change anything for you? No. Keep an eye out for patrols. There were a bunch trying to smoke me out around here. How many? I passed two, but I got a feeling there were more. Once they realize we're out of the school and that we killed their fucking friends, they'll be out in force looking for us. 그러게, 왜 쫓아와? 응? I can't believe they just attacked like that. These people are not like us. What if we'd been refugees? What if we, I don't know, had intel? 신경 안 쓰는 거지. I just assume that they care about that. Uncharted에선 이런데 탁 뛰어들면은 트로피 줬었는데 말을 그거 follow 하면서 안 주네. So how are we gonna handle Leah? I know what she knows. Find out where the others are. Go from there. You gonna ask her why they did it? Yeah. Any of this jogging memories of stuff Joel said about his past? 아, 여긴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뭐 죽을 것도 없네. What are the chances he did stuff that you don't know about? Hi. He wasn't. 만나기 전에도 많았고 엘리 구하려고 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엔딩 부분에서 파이어플라이 그 근방에 있는 애들 몰살 시킬 때도 많았고. 원한은 엄청 샀겠지. 근데 주인공을 그따위로 퇴장시키는 게 어딨냐 이거지. 팬들은 어떤 서사가 있어야죠. 그렇게 퇴장을 시키더라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난 너한테 원한이 있어 그래서 죽일 거야 이 새끼야 이러고 죽여버리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I can still kind of see the buildings.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를 전작 주인공을 퇴장시키는 가장 최악의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새벽까지 그걸 기다려서 플레이했겠냐고 그날. 게다가 그 파티에서 나 결국 더 진행 못하고 게임 껐잖아요. 어디 있는 거야? 이 위층에 있나? 맞네, 이 위층에 있네. 똥 걸렸어. 릴렉스는 니가 해. 너 방금 쟤한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드류. 그치? 그럼 죽어줘야지. 두 마리야? 더 있는 거 아니고? 아, 저기 아래 또 있네. 총소리 나면 안 좋겠다.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죽어. 알았어, 죽어. 아, 쓰다만 거네 이거. 가? 흩어져? 아, 본다. 안 본다. 아, 쉣. 겁을 안 먹겠냐? 총을 쏘고 있는데. 그치, 어딘가 있겠지. 그게 어딜까? 까꿍. 아는 거 있어? 후회할게. 미안. 아는 게 없으면 죽어야지. 방금 전에 깜빡깜빡깜빡 하던 건 뭐지? 일단 여기도 올 클리어. 없을걸? 있으면 또 죽이지 뭐. 쉣. 쉣. 여기 세탁소인가 봐. 야, 근데 이거 세탁소 되게 크네요? 미국은 클래스가 이 정도인 건가? 한국 세탁소는 되게 작잖아, 보통. 어디로 가야 되나? 잠깐만. 이거 하나 먹을까? 냅둘까? 냅두자. 아니, 지도를 여시라고요. 아, 지도 키를 좀 다르게 해놓든가. 아, 미치게 하네, 진짜. 뭐 저 어디겠지? 아이고, 저기 또 보인다. 아, 지긋지긋한 놈들. How do trespassers even get in? Same way the deserters get out. If you ask me, deserters are the worst. I don't give a fuck. They don't want to be here, then they don't want to be here. They're fucking traitors. At least with scars, you know what you're getting. Like I said, I don't give a fuck.
잘했어. 디나 잘했어. 주유소? I have to. 어디 있는데? 왜 난 안 보여? 아, 이 위쪽이구나. 멍청한 짓 좀 할게. 저 안에 한 마리 들어갔는데. 이쪽은 오히려 출입구가 없어요. 그럼 나이 좋지. 여기도 2층 가봐야 되나? 아, 이거 못 올라가네. 안에 두 마리. 세 마리인가? 저 안에 있는 건가? 밖에 있는 건가? 밖에 있는 거 같죠? 야, 방금 머리 맞추지 않았니 너? 떨었어. 잘했어. 아, 응, 죽어. 어이씨, 부품 엄청 많이 먹었었네? 너, 아, 잠깐만, 자동 소총 저거 끝내려는데 깜빡했어. 잘못 눌렀어. 기계공 하나를 다 끝냈다 뭐 이런 거겠지? 좋다. 나머지 아껴 놓죠? 솔직히 바이오하자드였으면은 그냥 항상 최대치로 열심히 강화하고 다니는 게 좋겠지만 이건 바가 아니거든. 어차피 탄약이 모자라거든. 어차피 모자라.
조엘 살려내라 이 새끼들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그 왜 다른 아이템은 되게 터프하게 먹는데 서랍 같은 걸 여는 거 동작 보고 있으면 약간 레드리 생각나요. 되게 하나하나 열어서 퉁 먹잖아. 나이스 캡슐. 요거 마지막 거는 몇 개 들어가나? 60개 들어가네? 13개만 먹자.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아 맞다 지도 못 열지. 와 무지개 깃발이다. 와 LGBT 애매하네 진짜. 진짜 진심 시리어슬리? 이런 시기에? 와우 퍽. 아 옆방이야. 아 이런 젠장. 아 나 진짜로 이름 모르네. 오케이, 오케이. 눈이 밝지? 보내줄게. 눈에 뭐 들어갔다. 아씨. 눈 얘기했더니 내 눈에 뭐가 들어갔다. 응? 한 마리 더 있었잖아. 어디 갔어 걔? 뭐야 그건 디나가 죽였나? 오잉? 신기하네. 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구나. 스탠 박사 지능이 짱이네? 영웅이래요.
여기는 뭐 먹을 게 없어? LGBT 무지개 깃발라고 끝이야? These WLF guys went up against the military over a decade ago. Why are they still so amped? There can't be that many trespassers that come through here. I don't know. The city still looks like it's filled with supplies. I can't see why people would need a fight over it. Oh, 올라갈 수 있나? 아니구나. 그 서점용 그 사다리네요. 이거는 카페 같고. 이제 가면 되겠지? 더 이상 뭐 뒤져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야. 한 바퀴 잠깐 다시 볼까? 여기가 시애틀이라 그랬죠. 잘 해놨다. 그래도 뭔가 디비전 하는 느낌이야. 저기는 아까 2층에서 한 놈 따고 나머지 내려와서 세 놈 딴 거기인 것 같고. 오케이 갑시다. 다 뒤져본 것 같아요. 뭐 더 죽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직이었네. 클리커. 근데 클리커랑 저 러너랑 저렇게 붙어 있으면 누구 먼저 죽여야 되는 거냐? 더 있네. 아, 여기 또 있다. 하, 많기도 하네.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으니까 걸리면 안 되겠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클리컨디. 좀 그만해 임마. 숨 넘어가겠어. 오케이 컷. 눈 아파.
서전트 프로스트. 영웅이래 또. 극저온의 힘으로 뭐 영웅 생활하는 건가? 아르르. 바꿀까? 이거 잡을 때 좋죠. 애들 잡을 때. 좀비 잡을 때 좋더라. 사람 잡을 땐 진짜 쓸모없는 것 같고. 이 맵이 좁은 편이 아닌데 지도가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하네. 지도를 못 보니까. 어, 이게 인터넷 방송국인가? 아니, 그 방송국? 아, 저 안에 또 있어? 그럼 여기서 파트 바꿉시다.